가치와 가격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원래는 중요도가 약간 낮으니까. 자, 이제 함정평가 방식 보겠습니다. 384쪽이죠. 그 384쪽에 2번 문제의 용어들은 익혀두셔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면서 최소한 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 세 가지에 무슨 원리가 있다. 가격 구하는 방법, 인력 구하는 방법 이 정도는 아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번을 보는 겁니다. 1번은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감정평가 방식에는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원가 방식의 3방식이 있으며 그중 비교 방식이 가장 중추적이다. 이 비교 방식이 가장 중추적이라는 얘기는 가장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실제 우리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별 평가라는 거 있어요. 426쪽에. 462쪽에 물건별 평가를 보시면 여기서 거래사례 비교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거예요. 물건별 평가에서 토지의 경우에만 따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공시지가 기준 원칙을 딱 해놓고요.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은 아니지만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비슷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례 가격에서부터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 뭐 지역에 이렇게 비교해 나가잖아요.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표시지계에서 비슷하거든요. 같은 비교 방식은 비교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나 이제 기타 물건들을 평가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고려해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은 물건이라면 당연히 뭐를 먼저 적용하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많지 않은 물건이라면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수익환원법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은 그 물건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물건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수익은 그 물건을 뭐 임대하거나 이렇게 세놓거나 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말해요. 그런 수익을 발생시키는 물건이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원가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요거 건물만 평가하는 거예요. 건물 토지를 같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 건물만 거래되는 게 많아요.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토지하고 함께 거래된 경우는 많아도.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은 안 되고요. 그 다음은 건물을 세 놓고 해서 다 수익을 얻는 그런, 저 건물이 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건물이 대부분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그럴 수 있지만 다른 부동산은 기업용 부동산은 기업의 일부로서 그 전체 매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자체를 세를 넣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환원법도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은 할 수 없이 원가법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토지 건물을 일괄할 때는요. 이거 일괄할 때는 거삽이죠. 거삽이요. 그 다음에 살림은 원칙이 뭐예요? 살림은 원칙이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죠. 근데 임목을 거삽이 한다면 얘도 거삽이요. 임목, 그 나무. 나무는 이제 부피 단위로 거래하거든요. 나무의 부피의 단위가 뭔지 아세요? 나무 부피 단위, 나무 부피의 단위. 나무 부피의 단위를 사이인가 그래, 사이. 1사이. 1사이. 예, 들어보셨어요? 1세제곱미터인가 그래요. 1세제곱, 나무 1세제곱미터를 사이인가 그래요. 1사이, 2사이, 3사이. 사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벌목해서 이렇게 팔 때 그 나무의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를 하거든요. 거삽이, 거삽이, 임목. 다음에 그 대신 어린 나무 있죠. 소경목잎은 뭐고요? 어린 나무 이제 지름이 작은 나무란 뜻이죠. 경자가 지름 경자 들어보셨나요? 첩
직경, 반경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원가법이고요. 얘네들 일괄할 때는 또 거삽이란 말이에요. 거의 이제 거삽이 많잖아요. 거삽이 많아요. 과수원 과수원 거삽이. 네, 그래서 거삽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이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익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익하는 법은 예를 들어서 공장은 원칙은 개별 자산 합산이거든요. 공장에 속한 토지, 건물, 기계 이게 원칙인데 계속 수익이 예상될 때는 계속 수익 예상될 때 일괄해서 평가죠. 이것도 각각이 아니라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수익 가능법이에요. 수익. 각각으로 할 때는 수익 가능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라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물건들 있죠.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수익 가능법이에요. 수익 가능법. 그래서 특히 무형재산 있죠. 무형재산이 어떤 것도 있어요. 영업권 같은 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이런 지적재산권 있죠. 이런 건 뭐예요? 수익 가능법이고요. 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것들, 그리고 광산 같은 거, 어업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익하는 법이에요. 수익하는 법. 이게 이제 그 거사비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는 수익과 관련되는 건 이제 전부 다 수익으로 넘어가고요. 원가법은 별로 없어요. 자동차 거래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자동차 거래 많죠. 그럼 거사비예요. 동산, 이런 동산 거래 많아요. 그렇잖아요. 많죠. 그럼 뭐예요? 거사비예요. 거사비. 거래 많은 거는 다 이렇게 거사비. 동산 거래 많아요. 항공기. 항공기 거래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거래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걸 세놓고 뭐 임대료 수익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항공기는. 예, 그거는 이제 원가법이에요. 예, 그리고 선박, 그다음에 불도저 이런 것도 거래가 많은 건 아니죠. 예, 그런 것들은 다 원가법이에요.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다 원가법인데 그중에서 이 선박은 구분해서 하죠. 구분해서 선체와 기관, 의장 이렇게 선체, 엔진이죠. 이거 내부 설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각각 구분해서 원가법을 구분해서 대체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건 다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온 김에 이제 문제를 좀 보자면, 온 김에 426조에, 기업의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시장 가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죠.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시장 가치 기준이에요. 시장 가치.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시장 가치 외의 가치 뭘 했어요? 지난주에. 일주일만 지나면 잊어먹는 현상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한정하게 했죠. 한정가격. 예, 한정가격. 기여의 원칙 하면서 한정하게 했잖아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1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지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디귿의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내용 연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 건물의 적정한 방법에 따라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원칙이고 이제 그 관찰감가법 등 다른 방법을 병용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쓰거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리을 맞죠. 살림은 산지와 임목구분. 미음이 틀렸어요. 아까 이거 미음을 안 했는데 이거는 전부 다 가격 구하는 거였잖아요. 다 가격 구하는 거였는데 임대료 구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비교 방식. 그게 중추적인 방식. 임대 사례 비교법이에요. 임대 사례 비교법.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맞는데 니은의 그 공시지가 기준이 원칙이잖아요. 이게 원칙인데 담보평가나 경매평가에서는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다른 방법 적용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공시지가가요. 얘가 시장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얘는 이거 조금 조심하면 돼요. 적정 가격 기준이에요. 적정 가격 기준.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시가를 제대로 반영 못할 수가 있어요. 시가를 제대로 반영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왜 표준지 공시지가로 매물로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싸게 나온 거예요. 근데 경매나 담보 이런 거는 그게 아니죠. 우리 담보대출 받을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담보대출 받으면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경매도 마찬가지죠. 법원에 경매할 때 공시지가로 사람들 경매 낙찰 받겠어요?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더 주고라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시겠죠? 그래서 담보평가, 경매평가에서는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럴듯하죠. 다 이유가 있죠. 이 법 조문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조문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시겠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경우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1단의 토지 중에서 땅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정해야 된다. 이 공시지가 기준법에서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단의 토지 중에서 땅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게 3번처럼 해야 돼요. 1번, 3번, 5번을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먼저 보세요. 공시지가 표준지 선택은 평가 대상 부동산과 용도 지역, 지목, 현재 이용 상황, 가로 조건 등의 제 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지 중에서 선택해야 돼요. 특히 제일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앞에 나와 있을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도 지역, 지목 이런 게 동일 또는 유사해야 돼요. 근데 특히 5번 지문에 가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선택은 도시 기획구역 내에서는 평가 대상 부동산과 용도 지역이 동일해야 돼요. 됐나요? 예. 자, 그렇게 하고요. 다시 4번으로 가시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용어를 말하는 거고요. 다음에 2번 지문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사정 보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게 틀렸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표하고 바로 시직에 들어가죠. 사정보정이 있어요? 없어요? 사정보정 없어요. 바로 시직에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이미 사정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그 3번, 4번, 6번은 비슷한 형태의 문제죠. 여러 가지인데 이제 4번을 좀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대상과 주된 평가 방법을 연결해서 틀린 것은 1번에 건물 원가법 맞죠? 이번에 과수원 거래사례비급 맞고요. 영업권 수익환원법, 영업권 무형재산권이죠. 네, 맞고요.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한 비교 방식 맞나요? 공시지가 기준법도 방식으로는 무슨 방식이라고요? 방식으로는 비교 방식이라고. 방식은 비교 방식. 다음에 토지와 건물, 건물과 토지의 일괄은 거사비인데 원가법으로 됐죠. 틀렸습니다.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5번에 표준지 공시지가로부터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데 사용하는 토지 가격 비준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평가 기법 중 어느 방법에 가장 가까운가? 토지 가격 비준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해서 이 이상의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해요. 그럼 이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이것만 계산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것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 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거를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시군구장한테 보내서 시군구 소속 공무원들한테 이걸 줘서 뭐를 산정하게 하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그 개별 토지와 표준지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비교할 때 뭐 보고 하는 거예요? 요거 보고서 비교해서 예,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비준표는 그 원가법,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하는 법 중에서 어디하고 제일 가깝냐고요. 당연히 이 거래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인 비준과 비준표, 거래사례 비교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그, 지금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 앞으로 가셔서 그 384쪽에 그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 가장 중추적인 방식, 비교 방식이. 다음에 2번에, 1번에 2번 지문이죠. 비교 방식에 의한 가격은 균형 가격의 성격을 가지나 부동산 가격은 그 특성상 공급자 경쟁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측면이 강하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도 등장하고 공급자들도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수요자들도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요. 공급자들도 서로 경쟁을 하는데 공급자들은 들락날락거리기가 쉽지 않아요. 물건을 생산해서 들어와야 되고요. 한번 일단 들어오면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고요. 누가 들락날락거리기가 쉬워요? 수요자들이 들락날락거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많이 등장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가격이 내려가고 이게 이제 수요자 경쟁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원가 방식은 공급자 가격 성격이죠. 원가 방식은 이제 들어가는 비용 계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수익 방식은 앞으로 발생할 수익의 크기를 보고 가격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발생할 수익이라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주로 판단하는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 가격 성격이고요. 3번, 4번 맞고요. 다음에 5번의 원가 방식은 기존 시점 현재 재조달 원가에서 파악해야 할 감가 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과 기초가격 기대이율 필요 적용비를 감안하여 입률을 구하는 적산법이 있다. 맞죠? 원가법은 적재감하는 거죠. 적산가격은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수정에, 그 다음에 적산법은 적기기피를 하죠. 적산입률은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 적용비, 이 공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제 3번으로 가시면 3번에서는 4번 지문은 삭제하세요. 그 뒤에 배분법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지문 안 봐도 되고 뒤에 배분법 문제 풀면 돼요. 1번, 2번, 3번, 5번을 보면 되는데 1번에 거래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구했대요. 거래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구했다는 것은 같은 지역이죠. 그러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유사 지역에서 구할 땐 필요하고 1번 틀렸죠. 이렇게 자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가치 정의에 이론적으로 가장 부합하는 방식은 수익 방식이죠. 부동산의 가치 정의가 뭐예요? 부동산의 가치 정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하니까 수익 방식의 특징이 지나간 수익 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미래 수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 수익을 보고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부합한 방식이 수익 방식이에요. 가장 이론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가장 이론적인 방식이 수익 방식인데 가장 중추적인 방식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비교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비교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과거 사례 가격을 보고서 장래 기대이익의 현재값을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방식이 가장 중추적인 방식인 이유는 일단 현실성이 높고 설득력이 높아요. 현실적이고 옆에 건물 이렇게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당신 것도 비슷한데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익 방식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맞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보고서 지금 그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 거 이론적으로 맞지만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뭘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비교 방식을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다음에 재조달 원가는 건물의 신축 당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소요되는 적정 원가 총액을 말한다. 뭐가 틀렸나요? 신축 당시 이 기준 시점이 돼야 돼요. 재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이요. 이 기준 시점과 신축 시점 같은 개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축 시점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을 당시요. 과거에 지을 때를 말해요. 지을 때.
지었을 때, 딱 지었을 때. 됐나요? 예, 은전제 준공 하잖아요. 이제 지었을 때, 이렇게. 은제 준공,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많이 나와요, 이거. 기준 시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단어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예,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이거 같아요, 달라요? 다른 개념이라고, 이거. 이것도 많이 틀려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는데, 문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못 찾아, 또. 물으면 대답하는데, 문장 속에 있으면 못 찾아요. 현재 시점 나오면 단어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시험에서 현재 시점 나오는 경우는 거의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현재 시점 이렇게 나오면. 웬만해서는 현재 시점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현재 시점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감정평가에서. 아시겠어요? 네. 네, 다음에, 현재 시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또 쓰기도 하죠. 근데 그건 이제 감정평가의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거의 안 나오니까 관계가 없고요. 이제 투자론에서는 뭐 현재 시점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하고 다른 거니까. 감정평가에서 현재 시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다음에 5번에 시장가액의 조정이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가격을 산술평균에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죠. 사용된 자료의 양이나 정확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일종의 가중평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4번 여기까지가 이제 3방식의 서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감평 3방식의 장단점 요 정도는 좀 봐두시야 돼요. 특히 거래사례비교법, 원래는 거래사례비교법이 중요해요. 거래사례비교법의 장단점을 좀 더 주의를 하시고요. 근데 1번에 조성지 매립지 등의 평가에 유용한 것은 거래사례비교법의 장점이 아니고요. 원가법의 장점이에요. 다음에 2번에 현실성 있고 설득력이 풍부하다. 이게 누구의 장점이요? 이게 거사비의 장점이요. 그다음 3번에 수익하는 법이 수익의 차이가 없는 부동산은 신구 구별을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거는 구별을 못하는 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죠. 그다음에 원가법은 토지 평가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중추적 역할 이 말이 나오면 뭐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 또는 비교 방식 이거예요. 5번이 정답이죠. 수익하는 법은 수익성 부동산 평가에 영향하며 장래 순수익 현재 가치를 구함으로 이론적이다. 이렇게. 됐나요? 5번이 정답이고. 자, 이제 5번부터 이제 원가법이에요. 5번부터 원가법인데, 원가법은 적산 가격을 어떻게 구해요? 제 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해서 구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이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거기에 해당하는 이론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서 뭘 뺀다고요? 감가 수정에. 근데 이게 작년에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출제됐고요. 작년에 계산 문제가. 여기서도 출제가 됐어요. 계산 문제가. 여기에서만 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산 문제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은 아예 언급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거래사례비교법은 이론으로든 계산으로든 거래사례비교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산 가격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씩은 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거래사례비교법을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은 더 깊게 풀어보시라고요. 자, 이 제조달 원가의 뜻은 기준 시점 현재, 아까 기준 시점이라고 그랬죠?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을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 총액이에요. 적정 원가 총액. 다음에 이거 산정 방법은 어떻게 산정하고요? 이거는 이제 도급 방식 기준. 도급 방식 기준의 의미가 뭐예요? 제조달 원가를 계산할 때 표준적 건설비에 통상의 부대 비용을 더할 때 여기 표준적 건설비 안에 뭐를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뿐만이 아니라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도급 방식 기준의 의미가 이렇게. 자,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종류. 종류에는 복제 원가가 있고요.
복제 원가는 재생산 비용이라고도 해요. 재생산 비용. 똑같은 쌍둥이를 만드는 거고요. 대체 원가는 똑같은 기능을 갖는, 효용을 갖는 그런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동일성이에요. 쌍둥이, 물리적인 측면. 이거는 효용이나 또는 기능 측면에서 쌍둥이. 예,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층고 높은 건물 말씀드렸죠. 층고가 높은 거. 여기보다 층고가 훨씬 높아요. 여기보다 층고가 훨씬 높은데 거기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 입주에 있는 그 업종들이 뭐 사무실이거나 아니면은 뭐 음식점이나 뭐 술집 이런 집들인데 층고가 여기보다 한 50cm 가까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높을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그거를 그 건물을 물리적으로 똑같은 그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그 50cm씩 돌아가면서 자재가 더 사용됐고 인건비도 더 들어갔고 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런데 돈은 더 들어간다면 돈은 예를 그래서 11억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돈은 더 들어갔어요. 근데 기능적으로 똑같은 거 만든다면은 층고를 50cm 그렇게 더 추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낮춰서 지어도 기능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죠. 근데 그때는 돈은 10억밖에 안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더 들었지만 얘가 더 든 만큼의 기능을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11억이 여기 들어가면은 11억이 이제 제조달 원가로서 제조달 얘도 제조달 원가고 얘도 제조달 원가란 말이에요. 11억이 여기 들어가면은 뒤에 감가 수정할 때 기능적 감가를 해야 되는 거요? 안 해도 되는 거요? 해야 된다 말이에요. 고려해야 돼요. 근데 이 10억이 여기 들어가면 10억이 제조달 원가로 들어가면은 이미 1억이 빠진 상태잖아요. 제 기능을 못하는 걸 빼고 계산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론 부분이에요. 복제 원가를 사용하면은 예, 기능적 물기경을 다 해야 돼요. 물기경을. 근데 대체 원가를 사용하게 되면은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만 하지 기능적 감가는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예,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이걸 하는 이유는 오래된 건물은 이게 적당할 수가 있어요. 오래된 건물은 저희 집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30년도 안 됐어 아직. 예, 시골에. 근데 기와집이에요. 예, 그때 예, 그 저희 집 지을 당시에 목수가 와가지고 그 마당에다 이렇게 대패틀 이렇게 갖다 놓고 마당에서 직접 이렇게 예, 대패질 해가지고 한 집이에요. 그게 기와도 올리고요. 근데 지금 그 경제적 가치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예, 지금 거의 비몽사몽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지금 분명히 오늘 시작하기 전에 교육 시작하기 전에 정신교육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교육의 효력이 30분 1시간 30분도 안 가네. 아니 에너지가 그렇게 없어요? 예, 아니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면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예, 이 강한 에너지를 쏴 내면은 그 거기에 따라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뭐죠 무슨 효과 플라시보 효과 이런 것도 했는데 예, 여러분들은 육감을 믿나요? 육감 믿어요? 정말로요? 남자들은 별로 안 믿습니까? 육감을 믿어? 오감 말고 이렇게 듣고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제 육감. 모르겠어. 아직은 산 날이 별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사고자와 추파트론이라는 이 수필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고자와 추파트론. 뭔 소린지 모르죠. 저도 뭔 소린지 몰랐어요 처음에. 이 사고자가 뭔가면은 양성자, 중성자 할 때 그 자자를 붙여서 사고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사고, 생각하는 사고, 사고의 입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고의 입자가 있고 그 사고자, 중성자, 양성자처럼 그거를 이게 이제 이 송신 수신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이렇게 송신 수신.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이 나오면은 귀로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쏴내면은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지. 텔레파시처럼.
그게 있다면 만약에 이제 어떤 학자가 아마 과학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과학자가 쓴 수필이에요. 근데 그런 사고자가 있을 것 같다. 자기 생각에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에베레스트 등반대가 눈사태가 나서 실종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발굴을 했더니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는 모습으로 이렇게 텐트 속에 자는 모습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한 사람만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 흔적이 있더라. 근데 그 많은 대원들 중에 그 사람 와이프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 순간 불길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 남편이 보낸 그 사고자가 부인한테 전달이 됐다는 거지. 또 하나 더 증명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예를 든 게 시저가 죽기 전날 시저 와이프 꿈에 나타났다는 거지. 살해되는 거를 들어보셨나요? 시저가 브루투스한테 살해됐잖아요. 브루투스한테 살해되기 전날 밤에 시저 와이프가 꿈을 꿨는데 살해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가지 마라고 했는데 시저는 결국은 가서 살해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분명히 뭔가가 텔레파시가 이렇게 전달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은 사고자라고 하는 사고자. 그러면 이게 송신수신 장치가 있을 거 아니냐. 송수신 장치, 보내면 보내는 장치, 받으면 받는 장치가 있을 건데 그거를 이 사람이 추론하기를 사람 몸에 난 털의 길이로 보자는 거죠. 털 이렇게 머리카락 이런 털, 이렇게 몸에 난 털이나 머리카락 이런 거, 수염 이런 거. 자, 그거는 왜 그렇게 입증할 수 있느냐.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그런 송수신 장치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꿈에도 여자 꿈에 더 잘 나타난다는 거지. 더군다나 시저는 대머리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송수신 장치가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꿈에도 안 나타난다는 거고. 남자들은 평소에 머리가 짧으니까 잘 모르잖아. 나도 잘 모르고.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에 와서 이 송수신 장치를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하는 행태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눈썹을 길게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송수신 장치를 더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어떤가 하면 추파트론을 더 쏘아보내려고 추파트론, 일렉트론, 뭐 그런 트론, 추파트론을 쏘아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이 있다면 남자들은 기꺼이 봐줄 의무가 있다는 거지. 이런 송수신 장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암튼 그렇게 강하게 에너지를 쏴보내면 송신을 하면은 수신을 할 거라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를 끝맺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렇게 강하게 자신의 사고자를 쏘아보내면 북녘에 계신 누님이 받아보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끝을 맺어요. 슬픈 얘기. 아무튼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강한 에너지를 쏘아보내면 누군가는 받아볼 거 아니냐. 이거죠. 사고자.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오늘따라 지금 정신교육을 많이 하네. 자, 됐고요. 자, 이제 그 문제를 보시면 6번에 1번에 오래된 주택과 같은 6번 틀린 거 찾는 거요. 오래된 주택과 같은 중고부동산인 경우는 대치원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경과연수가 짧은 신건축물에는 재생산원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맞죠? 그다음에 재조달원가 중 복조원가는 새로운 동일복조물로서 물리적인 대치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의미가 있다. 맞죠? 그다음에 대상부동산과 동일한 구조 등을 갖춘 상태로 기준 시점에서 그 물건을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총액으로 대상 물건의 적산 가격의 상한선을 나타낸다. 지금 재조달 원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재조달 원가가 적산 가격의 상한이다. 맞죠? 이 금액은 얘보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커질 수는 없죠. 지금 빼는 작업이 있으니까. 맞나요? 요놈은 요놈의 상한선이다 이 말이야. 됐죠?
표정들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다음에 4번에 자가건설의 경우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제조달 원가 산정 시 부대비용을 반드시 고려하라는 의미다. 도급건설 기준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윤을 고려하라는 의미죠. 부대비용을 고려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됐죠? 다음에 5번은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제조달 원가는 직접으로 최유형 기준으로 가고요. 7번은 제조달 원가 계산인데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중요도는 좀 낮아서 이거는 참고로 보십시오. 다음에 8번을 보시면 원가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원가법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을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행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제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의 부대비용의 합을 말하며 적산 가격의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죠. 좀 전에 했고요. 틀렸고요. 다음에 이번에 경제적 감가 요인에는 자 감가 요인이 나왔어요. 감가 요인은 비중이 조금은 낮습니다. 내용도 많지가 않죠. 뭐예요? 물, 기, 경이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내부 요인에 의한 감가고요. 경제적 감가는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고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는 치유, 가능, 불능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가능, 불능 나눌 수 있는데 이 외부 요인은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전부 다 치유, 불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경제적 감가 요인에는 부지와 건물의 부조화. 자, 부지와 건물의 부조화는 여기죠, 여기. 여기 건물 부지나 얘기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하고는 관계없죠. 그것 때문에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고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매년 감가액의 크기는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순이고 적산가격의 크기는 상환기금법, 정액법, 정률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모르면 패스하고요. 4번 분해법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전부 치유 가능, 치유 불가능으로 구분하여 감가한 의객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부가 아니고요. 물리적, 기능적만 그렇게 나누고 경제적 감가는 치유 불능밖에 없죠. 다음에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는 기업 회계에서 준수하는 법률 규정과는 상관없이 시간의 경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물이 실질적으로 하락한 가치를 추계하여 감가 상각을 한다. 5번이 옳은 겁니다. 실제 가치 하락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3번은 뒤에 가면은 이제 11번, 12번, 13번 나오는 그 11, 12, 13에 나오는 감가 수정 방법과 관련되는 거예요. 8번에 3번 질문이 지금 그 매년 감가액이 얘기가 나오는데 매년 감가액이 이런 건 뭐예요? 정액법이죠. 정률법은 이렇죠. 이게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어떻습니까? 정액법보다 아래에 일정하게 맞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자를 고려하기 때문이죠. 이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상환기금법은 이렇습니다. 자, 매년 감가액이 자, 이런 구조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머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제일 커요? 정률법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 중간 구간에서는요 이렇잖아요. 정액, 정률 이렇죠. 마지막 구간에서는요. 상환기금법 네. 이렇죠. 지금 얘네들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정률법은 크기가 변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위치를 이렇게 바꾼다고요. 시기에 따라 다르죠. 맞아요. 근데 3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년 감가액이 정률법, 정액법, 상액법 이렇게 돼 있죠. 이럴 수는 없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는 없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기가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없어요 지금. 그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어떤 교재는 기본서에도 그렇고요, 모의고사에도 그렇고, 문제도 잘못 출제했는 줄도 모르고 내고 있고요. 푸는 사람도 맞는지도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막 뒤죽박죽 뒤죽박죽. 그래서 이게 매년 감가액의 크기는 반드시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져요. 분명히 이거를 밝혀줘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안 밝혀줬죠. 안 밝혔기 때문에 틀렸고요. 뒷부분은, 자, 뒷부분은 이제 평가액을 하려면 감가 누계액을 해야 돼. 감가 누계액. 감가 누계액은 이거는 뭐고 이거? 정률법이고요. 요거는 정액법이에요. 자, 이게 뭔가면은 매년 매년 감가액이, 매년 매년 감가액이, 자, 이게 첫 번째 년도 감가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두 번째 년도 감가액은 요만큼이에요. 첫 번째 년도보다 두 번째 년도 감가액이 작죠. 근데 이거 이 높이는 첫 번째 년도 감가액과 두 번째 년도 감가액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계액이라 그래요. 그럼 세 번째 년도는요, 요만큼이죠. 세 번째 년도 감가액 맞나요? 감가액이 매년 매년 감가액이 줄어들죠. 매년 매년 감가액이 줄어들잖아요. 그걸 더한 거는 이렇게 커져는 가지만 추가적인 크기가 조금씩 커져가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근데 정액법은 어떻게 커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커져가죠. 첫해 요 크기, 요 크기와 둘째 크기가 어떻다고요? 셋째 크기가 어떻다고요? 같다고. 이 크기가 일정하다고요. 이 정액법은 일정하다 이렇게. 맞아요? 근데 상환기금법은 요 높이보다는 작게 일정하게 커져가죠. 요 높이보다는 작게 일정하게 커져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져간다면 이렇게 요 크기가 일정하긴 하지만 뭐보다는 작게, 정액법보다는 작게, 요게 뭐 차이 때문에, 이자 차이 때문에 이렇게 상환기금법 기본적으로 이자만큼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자, 감가 누계 크기는 어떻습니까? 정률법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정 액법이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죠. 초기, 중기, 후기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초기, 중기, 후기의 차이가 없어요. 이거하고 헷갈리는 거. 이거하고 매년 감가액하고 헷갈려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도 헷갈리고, 푸는 사람도 헷갈리고, 뒤죽박죽이요. 이거는 초기, 중기, 후기의 관계가 없어요. 다만, 마지막 연도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연도. 내용연수 마지막 연도. 정률법과 정액법이 같죠. 그러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정률법은 정액법보다는 감가 누계액이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연도만 같은 거예요. 그럼 감가 누계액이 이렇다면은 평가액은 어떻겠습니까? 평가액은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상환기금법이 가장 크고요. 이 제일 많이 뺀다는 얘기예요. 감가 누계액을 빼야 되잖아요.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액이잖아요. 이거를 빼니까, 이만큼 많은 거를 빼니까 적기는 정률법이 제일 적다고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꼴은 언제 성립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연도에만 성립하는 거예요. 초기, 중기, 후기까지는 계속 부등호가 성립하다가. 됐나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려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헷갈려요. 질문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푸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두 번째 틀린 거는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냥 적산 가격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상환기금법, 정액법 요거는 맞는데 정액법과 정률법 사이에 등호가 있어야 돼. 등호가.
아무런 언급이 없이 얘기를 하면은 정액법이 정률법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요. 크다, 같다. 마지막 연도까지 고려해서. 됐나요?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면은 자, 이제 감가 수정, 감가 상각과 감가 수정에 대한 것이죠. 예, 감가 상각과 감가 수정에 대한 것은 예, 요겁니다. 예,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요 정도는 해 두십시오. 감가 수정은 감정 평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요거는 기업 회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죠. 이거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요거는 이 원가를 배분하기 위한 거죠. 기업 활동하면서 특히 공장 같은 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 재료비하고 인건비만 제품 제조 원가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기계도 사용했고 건물도 사용했으면은 그 기계값 건물값도 제품 제조 원가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게 감가상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내가 건물을 1억 주고 샀는데 그 제품 제조 원가에 1억이라고 하는 그 공장 건물 가격을 반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누어 반영해, 나누어. 그러니까 항상 취득 원가에서 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어디서 빼는 거예요? 재조달 원가요. 그리고 이쪽은 뭔가를 잘 적용을 한다 그랬죠. 관찰 감가 적용하고요. 또 경제적 감가 적용하고요. 토지에도 감가를 적용하고요. 근데 이쪽은 안 하고요. 여기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중시하는데 여기는 법정 내용, 법에 정한 내용 연수를 중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그 9번은 다른 거는 다 이제 바꿔서 설명하고 있어요.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을. 근데 뭐만 제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4번만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4번. 4번에서 감가 수정에서는 경제적 감가를 행하나 감가 상각에서는 경제적 감가를 행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 그 바꿔 놓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0번에서는 4번 지문만 좀 볼게요. 이게 틀린 지문인데 내용 연수는 경제적 내용 연수로만 하지 물리적 내용 연수를 병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그 11번은 내관 분심이죠. 이거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내관 분심.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해야 되고요. 요 정도는 해야 되고. 다음에 물기경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요거 어렵나요? 요 정도? 그러면 하고요. 요게 조금 어려우면은 이건 할 수 없고요. 약간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좀 이게 다 내용 연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가 수정 방법에 이게 다거든요. 이제 원가법 다에 이거 여기까지 하면은 예, 내관 분시임인데 이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일단 안 되면은 뭐라도 기억하고요. 종류라도 기억하고요. 내용 연습법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는데 지금 요 세 가지를 아까 저 그래프로 비교했잖아요. 얘네들 특징 중에 얘는 특히 이자를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고 정액법과 정률법은 더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예, 그런 이론적으로 저렇게 들어가면 어려운데 좀 계산과 함께 되는 거고요. 예, 나머지 이제 정액법과 정률법 이론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수준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11번에 보시면은 11번 이런 거는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종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12번은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계산과 함께 이제 관련되니까. 근데 12번은 그 정액법과 정률법 이렇게 이론적으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액법은 초기에 감가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기구 등의 평가에 주로 적용된다. 이거는 정률법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12번에 1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은 건물 구축물의 평가에 주로 적용되는 것은 정액법이거든요. 그다음에 3번에 감가 정률법은 감가 누계액이 경과 연수에 따라 증가하나 감가 누계액은 얘네들 모두 다 증가해요. 맞잖아요. 감가 누계액은 다 증가해요. 근데 매년 감가액은 어때요? 매년의 감가액은 뭐만 감소해요?
정률법만 감수하죠. 그래서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한다. 3번이 옳은 말이에요.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액을 적게 하는 대신 그 감가액에 대한 이자 발생을 전제로 함으로, 그러니까 그 이자를 밑에 깔고 하거든요. 적상가격 계산할 때. 상환기금법은 이 이자를요, 적상가격 계산할 때 밑에 깔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금액이 다른 것보다 더 높게 나와요. 평가액이. 그래서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계산이 복잡한 단점이 있는 반면 경제적 실체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는 것은 정액법이 아니고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13번은 12번과 같은 맥락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지금 14번과 15번 문제는 분해법과 관찰감가법이잖아요. 이게 독립된 문제로 나와있죠. 지금 분해법에 대해서만 묻고 관찰감가법에 대해서만 묻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은 어느 정도로 나왔는가 하면은 그냥 이거 뜻만 물었어요. 뜻. 간략한 뭐 장단점 이런 거 외에는 이렇게 독립된 문제로도 물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는 깊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도 잘 안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묻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렵다 싶으시면 아 이거 패스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웬만한 이론은 다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4번, 15번은 옵션이에요. 옵션. 아 이거는 나는 여기도 좀 해보겠다 하는 사람만 하시고요. 안 그러면 패스하시면 돼요. 됐죠? 대신 이제 16번은 어렵지는 않죠. 16번은 이제 기능적 감가 요인이 아닌 것은 기능적 감가 아까 물기 내부 요인이잖아요. 근데 맨 끝에 5번의 시장성 감퇴는 부동산의 내부 요인이 아니죠. 시장성 감퇴는 외부 요인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좀 쉬고 이제 계산 문제나 이런 건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